가수 서태지와 50억 원대에 소송 중인 배우 이지아가 지난 2007년 MBC 연기대상 때 입었던 드레스의 단어에 대해 해명했습니다. 이지아의 소속사 관계자는 25일 드레스에 수놓아진 단어는 irresistible이란 단어로 너무 유혹적인이란 뜻을 가졌다고 전했는데요. 일각에서는 해당 단어를 서태지의 이름을 거꾸로 한 리지아 토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터무니없다고 전했습니다. 이어 서태지와의 관계가 알려지면서 이지아의 과거사에 대한 억측이 심해지고 있다며 언론에서는 과열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.